자, 보도록 할게요. 다식의 나눗셈 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나눗셈 하는 걸 봤어요. 어저께 정리한 거 보니까 뭐라고요? A는 A도 다항식이고 B도 다항식이고 다 다항식이네. A, B, B, QR. 근데 주로 Q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을 Q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는 더해주는 거지. 맞죠? 목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오늘 배울 걸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다항식 얘를 A로 나누어 A도 봐요. A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항식이라고 그랬죠? 다항식이에요. 목이 얘, 나머지가 얘일 때 다항식 A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A인데 다항식 A라고 그랬으니까 B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겠네. 그지? B의 위치가 있네. 세 개를 주어졌어요. 그죠? 세 개를 주어졌어요. 그 문제를 책 보고 있죠? 그러면 다항식 모를 문제에서 x세제곱인가요? x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글씨가 잘안 써지네, 이쁘게. 더하기 11x 마이너스 5예요. 이쁘게 쓰려면 힘을 줘서 써야 돼요. 얘를 뭘로 나눈다고요? 다항식 A로 나눈대요. A 곱하기 목이 거기 주어졌어요? A 곱하기 목이 x-1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를 해주면 되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더하기 나머지. 대문자 R인데 거긴 1이라고 했어요. 그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예요. 얘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얘를. 맞아요? 얘만 하면 되네. 다 있네.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은 다 곱의 형태인데 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양변에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빼기 1을 해주면 얘에다 빼기 1을 해주면 얘는 없어지고 얘 빼기 1 해주면 빼기 6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바꿔볼까요? 그 정도는 이제 할수 있죠? 우리 6학년이지만 그런 거할수 있어요. 이제 x-1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1x 빼기 6. 그죠? 빼기 6. 얘 없어진 거야. 그지? 맞아요.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우리는 문제에서 a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돼. 얘로 나눠줄 수 있지. 맞아요? 양변을 얘로 나눠줄 거야. 얘로 나눠줄 거야. 그지? 얘도 전체를 얘로 나눠줘야 돼. 우리 나누는 거 배웠어. 그지? 나누는 거 배웠어. 자, 해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11x 마이너스 6이에요. 얘를 뭐로 제로 나누는 거야? x 마이너스. 그러면 이 계수를 봐요. 요 x의 계수 봐봐. x의 계수 1이죠? 1이죠? 얘도 1이겠네. x의 제곱만 써주면 얘 똑같이 되겠네. 얘 곱하기 얘 해서. 그죠? 얘를 해볼게요. 얘 하면 x 세제곱. 얘다 딱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빼주면 되죠? 빼줘요. 자, 우리 빼기 얘 하면 플러스 되죠? 얘는. 그죠? 플러스 되죠? 빼면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잖아요. 플러스 x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1 해주니까 뭐랑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5의 x의 제곱이 되더라. 얘는 땡땡땡 내려줘요. 더하기 11x예요. 자, 얘로 또
해주려면 앞에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5가 생기니까 얘 마이너스 5를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얘 x가 하나인데 얘 x가 두 개야. x제곱이야. 그죠? 그래서 x를 하나 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똑같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5의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일단 플러스겠죠? 그죠? 플러스 5의 x가 될 거예요. 그죠? 또 빼주자. 얘는 없어지고 빼주면 11에서 5 빼면 6x가 되겠죠? 6x. 자, 땡땡땡 마이너스 6 내려줬어요. 저기 있는 거 내려줬어요. 자, 이번에는 6이 되니까 얘 6이 되면 되겠네. 6, 그죠? 맞죠? 6x의 제곱, 6x, 아니 6x에다가 마이너스 6. 오, 얘는 없어지네요. 그냥 여기에 빵 나오네요, 빵. 얘를 얘로 나누었더니 목이 얘 나왔어. 얘가 바로 뭐야? 정체가 뭐야? A겠죠? 얘가 A지. 맞아? 맞잖아. 맞잖아.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여기 있고 얘가 A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나온 거 아니야? 얘가 나온 거 아니야? 답은 얘예요. 얘 위에 있는 애. 얘가 뭐예요? 얘가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다항식 3의 x의 4승 예를 다항식 p로 나누었을 때 목이 a이고 나머지가 예일 때 p를 구할. p나 우리는 a였는데 p나 a나 우리 이제 그런 거씩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어요. 얘를 얘로 나누었는데 목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거 쓸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하자. 문제를. 까만색이죠? 꽉 잡고 3x의 4승 3. 아이씨, 까만색이 아니야. 3의 x의 4승 3의 x의 4승 마이너스 5x의 2승이네요. 2승 더하기 4x 마이너스 7. 얘를 뭐라고 그랬어? 다항식 p로 나누었더니 목이 뭐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2. 그죠? 목이 얘라고 그랬으니까 목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다항식 p랑 얘랑 곱해서 나머지가 뭐라고? 대문자 r인데 더하기 가로를 써줄게. 그냥 이 마이너스면은 그냥 써주면 돼요. 4x 마이너스 5, 4x 플러스 5. 아유, 마이너스 깜짝 같죠? 자, 이제 하면 돼. 아까처럼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양변에 더 빼줘가지고 얘를 없애면 되지. 아무튼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 되지. 그치? 아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쓸게요. 한 번에. 먼저 얘를 써주고 는 하고 얘 넘겨서 이쪽으로 우변을 쓸게요. 이쪽이 좌측이니까 좌변이죠. p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는 얘를 먼저 써줘. 3x의 4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인데 양변을 얘로 빼주면 되지. 얘 빼줄 때는 요 가로 앞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빼주면 되지.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지.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고 플러스 5가 돼. 그지? 맞죠? 빼줘도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여기 동류항, 그죠? 맞아요? 얘 1승이잖아요, 1승. x의 1승.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는 없어지겠죠? 맞아요? 얘 마이너스 2만 남겠죠? 다시 한번 써줄까요? px제곱 마이너스 2 3x의 4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자, 얘를 얘로 나누면 돼요. 이 양변을 우리 p를 구하라 그랬죠? 다항식 p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변을 뭐로 나누면 돼요? 얘로 나누면 돼. 이거 나누기 이거 할 거야. 그죠? 맞아요? 나눠 보자. 3x의 4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2. 여기 3승이 빠져 있고, 그지? 여기 1승이 빠져 있어. 맞아?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서 잘 틀리지 않게 조심해서 하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우리 얘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되겠죠? x가 두 개나 더 필요하죠? 맞아요? x가 두 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야지 4승이 될거 아니야.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개수끼리는, 여기 x가 두개 있는 거고, 그지? x가 두개 있는 거. x가 두개 있는 거고, 여기 x 곱하기 x랑 마찬가지야. 이거를 또 곱하면 어떻게 돼? x가 4개라서 4승이 되는 거야. 결국은 이거를 다 더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밑과 지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걔를 다 더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얘로 할 거예요. 얘를 짠 곱하면 3x의 4승이 될 거고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x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얘 마이너스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의 효과가 있죠. 그죠? 맞아요? 플러스 6의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양수가 더 많으니까 x제곱이 돼요. 1은 생략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x의 제곱인데 1은 생략해서 쟤는 어떻게 댕댕댕 내려줬어요. 얘랑 똑같아. 그럼 더하기 1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곱하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빼면 0이죠? 1로 곱했으니까. 그죠? 얘가 바로 뭐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된다? 얘가 답이다. 얘가 뭐야? 여기선 P예요. 대문자 P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답. 쉽죠? 되게 쉬워요. 이번에는 6학년이 풀기에 조금 어려운 거네요. 그래도 합니다. 다항식 제일 큰 거, 4승짜리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목을 얘, 나머지를 얘라고 한대요. 그대로 해볼까? 우리 배운 대로. 4x의 4승 마이너스 5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아, 길죠? 얘를, 는을 써야 되겠죠? 얘를 뭘로 나눠요? 얘로 나눠요. 가로를 써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은 여기다 곱해주면 되지. q의 가로 열고 x예요. 맞아요? q의 가로 열고 x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요? rx라고 그랬어요. rx라고 그랬어요. 얘가 목이고 얘는 나머지예요. 이렇게 식이 똑같죠?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6학년한테는 좀 어려운데 건너뛰어도 돼요. 이 정도는. 자, 얘를 구하래요. 우리는 이거 쓸수 있어요. 그죠? 이거 쓸수 있죠? 자,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R의 QA, Q의 2 더하기 R의 1 넣었을 때 얘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 하면 돼, 우리? 일단 얘를 나눠봐야 되겠지, 얘로. 맞아? 얘를 얘로 나눠보면 될거 아니야. 얘를 얘로 나눠보면 나머지를 알수 있고, 목도 알수 있어요. 아, 우리 여태까지 그거 배웠잖아, 어저께부터. 맞아? 나눠볼게요. 아이고, 또 써? 4x의 4승. 마이너스 5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나눠요, 나눠요. 뭘로? 얘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얘로 하려면 4가 필요하죠? 그죠? x가 두개더 있어야 되겠죠? 어이구, 4x의 4승이에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죠, 일단?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4x의 3승이겠죠? 맞나요? 빼. 얘는 없어지고 얘 빼는 거니까 얘 빼기 얘 플러스의 효과가 있죠? 그죠? 플러스 4 마이너스 5니까 뭐겠어? 마이너스 1x인데 1은 생략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쟤는 뭐예요? 댕댕댕 그대로 내려요. 그죠? 댕댕댕. 자, 얘가 마이너스가 생기려면 얘도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뭐, 개수, 숫자는 됐고요. 이제 x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x의 3승이에요.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될 거예요. 얘까지 내려줄까요? 얘까지 내려줄까요? 응? 그지? 쟤까지 내려줬어요. 두개 내려줬어요. 응? 그죠? 두개 내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거 안 했어. 미안해요. 얘를 안 했다. 마이너스 x 맞죠? 여기에서 안 했잖아요.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 되는 거라서 얘가 뭐가 된다고? 4x가 되겠죠? 플러스 4가 되겠죠? 맞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 댕댕댕 내려주고 다시 한번 하면 얘를 하면 3x 마이너스 x에 3승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쓸수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되네요. 이제 잡혔네요. 그죠? 실수를 이렇게 두 군데나 했네요. 미안해요. 응? 이제 빼주면 얘는 0일 테고 4에서 2를 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3x가 될 거예요. 얘 마이너스 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3x가 될 거예요. 쟤 댕댕댕 하고 내려줬어요.
내려줬어요. 그죠? 플러스 3을 해줘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가 되죠? 3x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얘를 해주면 3이 되겠죠?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빼면 어떻게 돼요?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1 마이너스 3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거 많이 틀린 것 같다. 적극 검토 다시. 문제가 일단 잘 썼나?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얘를 하면은 4x의 4승 예 마이너스 4x의 3승 얘하면 이거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저게 아니라 뭐예요? 플러스 4x의 제곱이 되죠? 그죠? 맞아요? 아휴. 얘를 하면 x의 3승 맞고요. 얘를 하면. 얘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요? 이 중간 것끼리 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x제곱이네요. 긴장하죠? 손이 완전히 많네요. 자, 검정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쟤까지 했어요. 그래서 빼주면은 얘는 없어지고, 얘를 빼주면 플러스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x의 3승은 맞아요. 그죠? 얘는 맞아요. 자, 4x니까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거 대왕 마이너스에. 그죠?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댕댕댕 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해줄 차례예요? 이제 얘 해줄 차례죠. 두 번째를 첫 번째를 하고 내가 헷갈렸다. 두 번째 애를 해줄 거예요. 얘를 하게 되면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의 3승 맞죠? 얘 해주는 거야 지금.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요? x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x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 x가 되죠? 얘를 빼주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이 돼요. 얘도 해주면 얘 플러스의 효과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x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3x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저기 플러스 1이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얘가 틀렸네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대왕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완전히 걸레가 됐어요. 에이, 틀렸다, 이거. 2x,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고요. 얘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점은 얘 없어지겠죠?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x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죠? 이제 맞았다. 아, 힘드네. 그렇죠. 자, 우리,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QX가 되는 거죠? 목이 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게. 그지? 이 새끼가 QX야. 이 새끼의 정체가 QX야. QX가 이게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RX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죠? 다시 한번 쓸게요. 저기 있는 거, 우리가 구한 거. QX가 뭐다? QX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구했고요. RX가 뭐다? RX는 구했어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다. 우리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Q2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Q2는 어떻게 하면 돼요? Q2야. 뭐예요? x 대신 2를 넣으면 돼. x 대신 2를 넣을 거야. x 대신 2를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x 대신 2를 넣을 거야.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2를 넣은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2가 들어간 거에다가 제곱, 이게 x 대신이니까 가로를 잘해야 돼. r 대신 뭘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1. r 대신 뭐를 넣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x 대신 뭐를 2를 넣을 거야? 마이너스 5고요. x 대신 뭐를 넣는 거야? 2를 넣는 거야. 더하기 3이야.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제곱은 4죠? 4 곱하기 4죠? 16이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얘는 뭐예요? 14예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5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에다가 더하기 3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이두 개를 더하라고 Q2 더하기 R1을 아까 원한 거야? 문제에서 Q2 더하기 R의 2를 구하라고 했던 거야? 얘는 14인 것이야? 얘는 뭐인 거야? 더하기 마이너스 2인 거야? 그죠? 얘는 뭐인 거야? 12. 그죠? 쉽네.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어요. 뭔가 시련이 있었어요. 글씨를 잘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 글씨에, 그죠? 못 알아보는 현상을 목격하셨어요. 지우개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처참하게 무너져요. 알겠니? 필기는 항상 똑바로 해야 돼요. 이 글씨 잘 쓰는 사람도 이렇게 거지같이 됐어요. 왜냐면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고, 이게 마이너스인가? 이게 뭐지?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 글씨를 잘 써야 되는 거야. 또박또박. 잘. 3승인지, 2승인지, 가로를 먼저 했는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게 뭐, 온데 여기 조금 넘어간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